예, 이번 시간에는 링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링크는 뭐다 아시겠죠? 뭐 이런 UR 뭐 이렇게 생긴 걸 클릭하면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그렇게 이동을 한 것을 이렇게 이동을 할수 있는 것은 그 문서에 그 해당 문서가 위치하는 링크가 걸려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 링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HTML 상에서 만드는지 뭐 다시 말해서 코딩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울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 것 자체는 HTML이란 말에 들어있는 하이퍼텍스트 그 자체는 문서와 문서가 링크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검색 엔진은 어떤 특정한 웹페이지의 중요도를 측정할 때그 웹페이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기보다는 그 웹페이지 바깥쪽에서 그 웹페이지를 링크하고 있는 다른 웹페이지가 얼마나 많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그 웹페이지의 인기도 또는 중요도와 같은 것을 책정을 합니다. 뭐 페이지 랭크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링크는 이 웹에 있어서 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링크의 문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꺽쇠를 열고요. 태그가 시작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A라고 적어줍니다. 예, 그 A는 앵커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href라고 하는 속성명을 쓰고 그 뒤에는 URL을 적어줍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 해당 링크를 클릭했을 때그 링크, 그 이동하게 될 문서의 어떤 그 위치, 그런 것들을 URL로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타이틀은, 타이틀을 적게 되면 그 링크를 좀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설명은 마우스 롤오버 했을 때, 예, 툴팁으로 설명이 뜨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타겟이란 것이 있는데, 타겟은 이 링크를 클릭했을 때그 링크가 어디에서 열리는가 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건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꺽쇠를 닫아서 예, 링크를 그 A 태그를 닫아주고요. 시작 태그죠. 그 다음에 뒤쪽에 A 태그가 다시 들어옵니다. 근데 요거는 앞에 슬래시가 있어서 A 태그를 닫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컨텐츠가 들어가는데, 예, 뭐, 링크 이름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텍스트가 될 수도 있지만, 텍스트 말고, 뭐, 이미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요 A 태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그게 무엇이, 어떤 게 됐건 간에, 예, 클릭했을 때 해당 문서로 이동하게 되는 링크가 된다라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설명이 있는데요. 링크는 문서에서 문서로 이동한 수단이라고 적어 놨고요. 예, A 태그를 사용한다. 그리고 같은 문서 내에서도 특정한 위치로 이동이 가능하다. 뒤에 살펴보고요. 예, 타겟을 정해서 문서가 로드될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타겟의 종류로는 예, 블랭크가 있고, 셀프가 있고, 페어런트, 탑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리 지정되어 있는, 약속되어 있는 타겟의 값이고요. 그리고 그 프레임 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이름을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예제를 살펴볼 건데요. 자, 예제로, 첫 번째 예제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링크네요. 자, 요걸 제가 카피해서, 예,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어보면, 링크가 나오죠. 이거는 클릭하면, 예, 이 iframe, 지금 보고 계신 요 화면 자체가 iframe인데요. 이 iframe 안에서 페이지가 이동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블랭크를 지정해서 화면에 뿌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번에는 다른 점이 타겟으로 블랭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블랭크.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링크를 클릭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새 창이 떴죠. 예. 즉, 타겟으로 블랭크를 지정하게 되면 링크를 클릭했을 때새 창이 뜨면서 그새 창으로 웹페이지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즉, 현재의 컨텍스트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타겟이 없는 경우에는, 예, 다시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이 웹페이지 안에서 이동을 합니다. 이게 프레임으로 제가 만든 거라서 좀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메모장을 하나 열었고요. 제가 여기다가 HTML 코딩을 합니다. 자, 그리고 body라고 적어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a 태그를 적습니다.
그리고 생활 코딩 적고 이거를 저장을 하는데요. 저장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링크라고 제가 HTML이라고 적어주고요. 텍스트 문서로 하면 안 되고요. 모든 파일로 하고요. 인코딩은 UTF-8 그리고 저장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웹페이지를 제가 열어볼 건데요. 자, 파일 열기로 링크라고 하는 파일을 찾겠습니다. 자, 열렸죠? 지금 여기 있는 요 코드에 의해서 이런 웹페이지가 만들어졌는데 링크가 걸렸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생활 코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쪽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예. 그 해당 탭, 현재 탭 안에서 그 웹페이지 이동을 하는 거죠. 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여기다가 타겟이라고 적어주고 블랭크라고 써줍니다. 그리고 리로드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탭이 두 개였는데 세 개가 되죠. 즉, 새 창이 열리면서 그 열린 새 창으로 문서가 이동이 되는 겁니다. 예, 그게 타겟의 기능입니다. 즉, 링크를 통해서 이동할 때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이동할 것인가가 바로 타겟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셀프가 나오네요. 근데 이 셀프는 요 첫 번째 예제 있죠? 여기에다가 이 첫 번째 예제는 타겟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타겟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예, 디폴트 값으로 타겟의 값이 셀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와 세 번째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 예제인데요. 자, 요거를 카피해서 제가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 그 전 것과 다른 것은 여기 타이틀이라고 하는 속성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틀에는 생활코딩 홈페이지라고 하는 값이 지정이 되어 있네요. 자, 마우스를 롤오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생활코딩 홈페이지라는 툴팁이 나타납니다. 예, 그것은 타이틀이라고 하는 속성을 지정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는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요 URL이 이렇게 있는데 URL 뒤에 샵이 붙습니다. 샵. 그리고 summary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opentutorials.org라고 하는 문서로 이동한 다음에 그 summary라고 하는 예, 앵커로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예, 자,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자, 제가 미리 준비한 웹페이지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W3C라고 하는 예, 국제기구의 홈페이지입니다. 이곳이 하는 역할은 예,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HTML의 표준을 정의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여러 개의 링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링크들의 URL을 자세히 보면 예, URL은 밑에 표시됩니다. 자, markup/sharp-recommendations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URL이 markup/로 끝납니다. 즉, 이 웹페이지는 현재 웹페이지의 URL을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차이점은 뒤에 샵하고 recommendations라는 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눈치채셨나요? 일단은 이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현재 웹페이지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스크롤이 이동하면서 recommendations라고 하는 요 컨텐츠 영역으로 예, 사용자를 이동시킨 겁니다. 자, 다시요. 요걸 클릭했을 때 스크롤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자, 제가 파이어버그를 이용해서 저 링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A 태그로 시작하고요. href, 즉 그 어떤 자신이 열람하고자 하는 문서의 URL 값이 들어가는 속성이죠. 거기에 샵하고 recommendations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specifications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러면 요 앞에 그 이렇게 샵하고 recommendations가 적혀 있으면 그 문서를 클릭하면 예, 다른 URL을 이동하지 않고 현재 문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태그들 중에 네임 값이 recommendations인 엘리먼트, 즉 태그를 찾습니다. 자,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recommendations를 제가 요소 검사를 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예, A 태그, 앵커죠. 그리고 ID 값과 네임 값으로 recommendations가 적혀 있습니다. 예, 그것은 뭐냐면
그 방금 전에 클릭한 링크를 클릭했을 때, 그 링크를 클릭한 행위는 이 현재 문서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개의 태그들 중에 ID나 네임 값이 recommendations인 태그를 찾아서 그 태그가 위치하는 곳으로 사용자를 이동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스크롤이 된 거죠. 아시겠나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 recommendations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에 앞에다 URL을 붙이지 않으면 예, 현재 웹페이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에 URL이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마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2가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예, 이 URL 자체가 현재 웹페이지가 아니라 다른 웹페이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을 하죠. 물론 현재는 예, 그 웹페이지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파운드가 뜨는 겁니다만. 아무튼 이 웹페이지, 그 앵커라고 하는 거, 링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다른 문서로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문서 안에서 예, 다른 특정한 문서 요소로 특정한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것을 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예제는 제가 별도의 문서를 만들어서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요. 바로 여기 있는 요 예제가 요거와 같은 겁니다. 자, 제가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었습니다. 자, 여기서 iframe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건 아직 배우지 않은 건데요. 이 뒤쪽에서 배울 겁니다. 이 iframe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웹페이지 안에서 이렇게 창을 다시 나눈 다음에 그창 안에 또 다른 웹페이지를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예, 이 웹페이지 안에 예, W3C 아까 보였던 그 국제기구 홈페이지죠. W3C의 홈페이지를 다시 불러온 것입니다. 예, 문서 안에 문서를 다시 불러오는 것이 iframe입니다. 그리고 이 iframe은 이 네임 값으로 미디어라는 값을 네임이라는 속성으로 미디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a 태그가 나오는데요. 링크죠. iframe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URL은 http:opentutorials.org 예, 생활코딩 홈페이지죠. 이쪽으로 연결을 시켰고요. 예,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타겟으로 미디어를 지정했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죠. 자, iframe을 클릭했을 때, 예. 새 창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현재 웹페이지가 바뀌는 게 아니고, 요 프레임 부분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시죠. 만약에 이거 제가 타겟을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볼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예, 현재 웹페이지가 바뀌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타겟을 지정하면, 이 링크를 클릭했을 때, 요 미디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네임 값을 가지고 있는, 예, 요소들을 찾는데, 만약에 프레임이 있고, 그 프레임의 이름으로, 예, 미디어라는 값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브라우저는, 예, 새 창을 띄운다든지 아니면 현재 페이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프레임이 지금 표시하고 있는 URL을 변경해 주는 겁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이 타겟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은 어떤 웹페이지를 열었을 때 어떤 링크를 클릭했을 때그 링크를 클릭했을 때 열리는 웹페이지가 어디에서 열리는지를 정의하는 것이 예, 바로 이 타겟이라는 겁니다. 예, 이해가시죠? 지금까지 링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링크는 이 웹페이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워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링크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예. 여러 가지 다른 사람 링크를 쓰는 것들을 참조하시면서 예, 어떤 형태의 링크들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